좌우로 고개를 돌려볼게요. 부드럽게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팔을 안아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어깨 주변 스트레칭 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안아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바닥 천장 향한 상태에서 어깨로 큰 원을 그려볼게요. 어깨를 으쓱하며 크게 돌려주세요. 한 손씩 뒤집으며 등 뒤에서 모아볼게요. 날개뼈를 모으듯이 손을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를 이용해 좌우로 큰 원을 그려볼게요.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가슴으로 크게 움직여주세요. 다리 편안하게 앉아 팔꿈치 무릎에 붙였다가 활짝 열어볼게요. 팔꿈치 천장으로 열어 가슴 시원하게 열었다가 무릎으로 내려주세요. 한쪽 다리 열고 손으로 반환 그려볼게요. 옆구리 길게 스트레칭하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편안하게 앉아 팔꿈치 붙였다가 천장으로 열며 가슴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한쪽 다리 열고 손으로 반원 그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옆구리 길게 늘려볼게요.
무릎 접고 가슴 가까이 안아볼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위쪽이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당겨주세요. 잡은 다리 쪽 무릎을 위로 보내 상체 트위스트하며 숙여볼게요. 고관절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접고 가슴 가까이 안아주세요. 잡은 다리 쪽 무릎을 위로 보내 상체 사선 앞으로 숙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고관절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무릎 세우고 앉아 좌우로 무릎을 이동하며 골반 스트레칭 해볼게요.
한 무릎 세우고 반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며 앞벅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만큼 들며 호흡 편하게 마시고 내쉴게요. 반대쪽 할게요.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만큼 들며 반대쪽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뻗어 뒤꿈치를 멀리 밀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방향 틀고 무릎 접으며 중심 옆으로 밀어볼게요. 바닥에 대고 있는 무릎은 정면, 뻗은 다리는 옆으로 보내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내려가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뻗어 뒤꿈치 멀리 밀어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종아리 스트레칭 할게요.
바닥에 댄 무릎은 정면, 뻗은 쪽 다리는 옆으로 보내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밀어볼게요. 발끝을 붙이고 무릎을 연 아기 자세에서 상체 앞으로 보내며 발끝을 밖으로 열어볼게요. 발끝을 모으며 아기 자세. 발끝을 활짝 열며 코브라 자세 만들어주세요. 천천히 척추 동그랗게 만들며 일어나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